여우상시의 벽을 넘다 센서 스팀입니다. 이 지구에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사동맹이 있습니다. 바로 북대서양 조약기구인데요. 오늘은 나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동유럽은 대부분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서방세계는 크나큰 위협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당장 서방세계와 공산권이 접하는 독일에서도 이러한 치열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던 와중에 소련이 1947년에 동독을 정치적으로 장악을 했고 경제적으로도 장악을 하다보니 서독과 동독은 분단을 하게 됩니다. 소련은 서베를린을 모두 차지할 목적으로 베를린 봉쇄까지 단행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서베를린은 당시 동독에 둘러싸여 있어서 소련과 동독의 도움이 없으면 자력으로 살 수가 없는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련이 서베를린의 물자와 전기 공급을 중단하면 서베를린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소련은 이걸 노리고 서베를린까지 집어먹으려고 했는데요. 문제는 미국도 보통 나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미국 등 서방 국가가 베를린에 대규모 물자 공수 작전을 펼치면서 220만 명의 서베를린 시민들을 먹여 살리기 시작한 것이죠. 소련이 먼저 발을 빼면 베를린 공수작전은 끝이 나게 되었지만 이 베를린 봉쇄로 인하여 서방세계는 상당한 위협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여러 서방국가가 참여하였는데 제각각인 군사 시스템으로 인해 작전 수행에 많은 혼란을 겪었고 이후 지속적인 작전 수행을 하려면 통합된 군사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1949년 4월에 나토가 창설되게 되죠. 첫 가입국가는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영국, 미국이었습니다. 물론 초기 영미권 국가 프랑스, 베네룩스 3국 정도만 가입하는 것으로 합의 보았는데요. 이게 확 늘어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소련 때문이었습니다. 소련이 베를린 봉쇄를 하니까 자신들한테도 저런 군사적 위협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었죠. 그래서 북유럽과 남유럽 국가들도 대거 참여하면서 서유럽 국가 대부분이 나토에 가입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나토는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왔는데요. 가입한 이유를 찾아보면 전부 다 소련의 영향이 커요. 당장 1952년에 그리스와 튀르키예가 가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소련을 견제하고 그리스와 튀르키예가 서구 지향적으로 외교 정책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고요. 1955년에는 서독이 가입했는데 이것도 냉전시대의 소련을 견제하고자 서독을 서유럽 안보체제에 편입하여 통제하고 서독을 최전방화하여 유럽 방위를 위한 역할로 서독을 가입시킨 것이었습니다. 물론 1982년 스페인의 가입의 경우에는 당시 프랑코 독재체제가 끝나면서 나토에 가입을 한 것이긴 했지만 서유럽 전체가 나토에 가입함으로써 나토의 정체성이 확고해지는 순간이었죠. 소련이 해체되고 냉전이 끝날 때까지 소련이 주도한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대립하는 사이이긴 했지만 양측이 직접적으로 충돌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토가 실전 참전한 것도 냉전 시기에 없었고요. 나토가 첫 번째로 참전한 것은 코소보 전쟁이 처음이었습니다. 코소보 내에서의 전쟁 범죄가 하도 잔혹하다 보니 서방 세계가 전쟁에 대한 개입을 선언하고 학살 중단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르비아가 무시해서 나토가 개입을 한 것이었죠. 아무튼 냉전이 종식되고 나토도 흐지부지 되나 싶었습니다. 가장 큰 적이었던 소련이 해체되었으니까요. 근데 나토의 확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부 유럽과 동유럽에서 러시아와 역사적 갈등 관계를 갖고 있던 동유럽 국가들이 대거 나토에 가입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동유럽 국가들은 민주화와 유럽으로의 복귀라는 공통의 국가 목적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었기에 국가 안보를 지켜줄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나토였죠. 그래서 폴란드, 헝가리, 체코를 시작으로 오늘날에는 동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할 정도로 거대한 규모의 군사동맹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30개국이 참여한 군사동맹이 되었죠. 또한 나토는 이후 세계 평화를 위하여 평화를 위한 동반자국, 일명 PFP를 창설하는가 하면 지중해 대화국, 이스탄불 협력 이니셔티브 국가, 글로벌 파트너 국가 등등 다양한 국제협력 기구 등을 만들며 전 세계의 비나토국들과도 다양한 군사적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신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중립을 지켜왔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2022년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중국을 잠재적 적국으로 규정하고 중국과 대결을 하기 위해 한국, 일본, 대만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추진하는 등 나토의 규모는 더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나토가 제일 무서운 것은 헌장 제5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나토 헌장 제5조는 회원국 가운데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회원국 전체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해 개별 회원국들이 집단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으로 동맹조약의 핵심을 이룹니다. 이를 토대로 동맹국에 대한 공격 징후가 있으면 나토 차원에서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죠. 그래서 군사력이 다소 약한 나라에게 있어서는 안보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도 한데요. 당장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와 영미권 국가들이 도와주는데 어떻게 전쟁을 일으켜요? 못 일으키지. 그래서 나토가 정말 무섭다는 것입니다. 나토는 냉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신냉전의 한 축을 이끌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역사를 보여줄 것 같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옹!